이발도 이쁘게 해서 어제 대표님 만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. 나이 어디서가지고 책 좀 가져가 봐. 나는 항상 책을 선물해서 또 책을 또 책이 또 있습니다. 그때 준 책도 다 못 읽은다. 무슨 얘기가 봐. 재밌을 거예요. 어. 아이고. 저도 제 다른 책 하나 보겠습니다. 네. 나는 네. 대표님 책 다 읽었어. 네. 오늘 정말 형제처럼 친하고 화기애애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. 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합의를 하고 저희가 현안들을 두루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또 오늘 만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또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녁에 있었던 여야 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국힘당이 100분 만에 번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뒤집는 100분 대표,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?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? 단순하게 뭐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. 외교의 업무와 통일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비효율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보통 국정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거든요. 그다음에 그 통일부 장관은 항상 좀 저희가 기억에 안 남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고 Yeah.